네, 안녕하십니까. 민법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더워서 타이를 풀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문제집 188페이지입니다. 소유권 할 차례죠.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소유권의 개념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이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모두 다 지배하는 권능으로서 소유권은 이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지배권입니다. 전면적 지배권이다. 그리고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이 아닌 것들에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소유한다라고 하면 그 객체는 반드시 물건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물건이 아닌 나머지 권리들은 그냥 보유한 권리가 있다라고 보유라고 하는 말을 바꿨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법을 좀 배운 사람들로서 이런 정도 아마 의미는 좀 구분할 줄 알면 좋겠고요. 이 소유권과 관련돼서는요, 상린관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린관계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취득과 관련돼서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으로 나누고.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우리 뒤쪽에 가면 매매 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해요. 그래서 여기는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매매 쪽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으로서 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있죠. 취득시효, 그 시효 취득이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첨부가 있어요. 첨부. 부합, 혼화, 가공이다라고 하는 그 첨부, 요거에 의한 권리 취득을 여기서 주로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공동 소유 관계에서, 그렇죠? 우리 기본 이론 다 했잖아요? 공동 소유 관계에서 공유, 합유, 총유 이런 관계 있죠? 공유, 합유, 그리고 총유 이런 관계인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이 공유 관계, 여기에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문제가 소유권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가끔가다 이제 이쪽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요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집으로 가시죠. 상린관계와 지역권에 관한 문제 1번 말고 상린관계에서도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주위토지통행권이거든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문제를 풀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요, 이 상린관계가 인접토지소유자들끼리의 토지이용조절관계라고 했는데 이렇게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가 있고. 한쪽 토지는 이걸 공로라고 하죠. 공도 또는 공로라고 하는데 이 공로에 접해 있는 토지고 한쪽 토지는 공로에 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보통 우리가 포위지라고 얘기하고 부동산 학에서는 이걸 맹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때 요 A 토지, B 토지를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B 토지는 A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접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토지를 통행할 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할 때, 그때는 A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주위 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위 토지 통행할 권리는 있으되 원칙은 유상이다. 원칙은 유상이고 예외적으로 무상인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럼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거 먼저 따지고 어떤 경우에 무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이 생기느냐 또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2번 문제 보면은 틀린 겁니다. 기존의 통로가 당해 토지 이용이 부적합해서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일지라도 통로가 존재한다면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틀렸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요,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있어도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인정됩니다. 제가 기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통로가 있기는 있으되 이 통로가 뺑뺑뺑뺑뺑뺑 돌아서 통로로서 기능을 거의 못한다. 이쪽으로 직접 가면 3분인데 일로 가면 1시간 반 걸리는 정도. 이런 정도고 또 길도 험해서 잘못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다. 그럼 통로는 있기는 있지만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접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라고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요 피통행지, 요 피통행지고 이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 필요한 토지인데 이 토지의 용법이 뭐냐요? 현재 나대지 정도다. 그러면 한 사람이 다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폭만 확보하면 되는 거고 이게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건부지다. 그러면 뭐 차 한 대 정도 이런 통로고 이게 상업용으로 쓰이는 토지였다라고 한다면 그럼 차 두 대 정도가 교행할 수 있는 뭐 4 내지 6m 정도의 폭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 폭 2m의 우회도로가 있다면 주위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요거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요쪽에 우회도로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통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로 우회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정도 도로 같으면은 지금 비토지 소유자가 주로 가야 되는 곳이 여기 있는 부분이다. 그럼 가장 좋은 건 이렇게 가서 바로 가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로 차를 끌고 왔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올 수가 없으니까 삥 유턴해서 또 이렇게 유턴해서 와야 된다. 근데 이게 유턴해서 이쪽으로 오는 이 길이 엄청나게 막히고 불편하다. 라고 하더라도 이미 통로가 있기 때문에 주위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4번에 일단 주위 토지 통행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예를 들면 여기죠. 여기에 새로운 통로가 개설이 됐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쪽 통로가 없던 이 통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주위 토지 통행을 하고 있다가도 통행권은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토지 통행권은 현재 이 토지 용법에 따라서 이 용법이 뭐냐에 따라서 통행권의 범위도 결정이 되는 것이고 공로에 접하는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있어도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만 인정되는 것이지 이후에 공로에 접할 수 있는 통행로가 생겼고 또는 처음부터 있었고 이쪽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이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주위 토지 통행권 행사할 수 없고 나중에 불편한 도로라도 도로가 생기면 주위 토지 통행권은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미 그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를 통행할 권리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하고 5번은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우리 27의 기출 문제네요.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요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위 토지 통행권에 보면은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현재 이 토지 용법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지.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도로 폭 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쪽 토지를 통행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토지를 통행할 때 비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여기다가 통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행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통로를 개설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편익을 위한 것이다. 그럼 그 비용은 당연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가 부담해야 되죠.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 주위 토지 통행권에 본래 기능 발휘를 위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 통행지 소유자가 여기다가 지장물을 만들었다. 그럼 이 지장물이라고 하는 건 주위 토지 통행권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철거도 누가 해야 되느냐? 당연히 A가 철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위 토지 통행권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가 없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토지 소유권에 부정하는 권리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등기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역권과 다른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뭐 상린관계, 4번의 상린관계도 또 주위 토지 통행권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3번, 2번, 3번 문제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이제 상린관계에 관하여 민법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는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거기 4개 정도 그냥 이건 단순한 암기사항입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틀린 건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개가 있죠.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가 있는데요. 자, 먼저 1번에 소유 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면 족하고 점유 상실 사유가 침탈에 한하지 않는다. 우리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얘기할 때는 점유 침탈이 있을 때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 상실 사유가 정당한 법률 관계에서 점유를 상실했다라고 하면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 해석하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정당한 법률 행위 과정에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면 족하고 그의 고의 과실 여하는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점유를 상실했을 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소유자의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또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점유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소유권은 이렇게 항구불변의 권리예요.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전면적 지배권으로서 항구불변의 권리다. 그래서 항구성을 띠는 권리입니다.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소유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년 내에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제 취득시효죠. 취득시효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입니다. 우리 기본 이론 수업할 때 내용을 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갑이 있고 을이 있다. 갑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를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했는데 그 점유기간이 20년이 됐다. 근데 이 점유를 개시할 때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즉 자주점유였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시작이 됐고 그죠? 그 점유기간이 20년이 됐다라고 하면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누구냐 이걸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 뭘 하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이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게 되면 그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게 되면 이때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청구할 당시에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청구해야 된다. 이런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딱 되자마자 바로 등기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참 지나서 어떤 사태가 하나 발생하고 난 다음에 등기 청구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지금. 등기 청구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등기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만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4개 정도로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때 당시 소유자가 20년 경과 당시에도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죠. 그래서 한 번도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 요거 하나 하고 자, 두 번째는요. 소유자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한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바뀌어서 이때
소유하고 있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이거고요. 세 번째는 바뀌긴 바뀌었는데 취득시효 완성 후에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등기청구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제3자에게 양도해서 소유자를 바꿔버렸다. 이렇게 해갖고 네 가지로 크게 나눠서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도 마찬가지죠. 점유자를 설명을 드릴 때는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20년 경과 당시 그대로 점유하고 있었고 뭐 여기도 이제 번호로 매길까요? 번호로 매겨서 똑같이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그대로 점유하고 있고 현재도 점유하고 있다. 그럼 등기청구하면 되는 거죠. 점유자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되기 전에 점유자가 한번 바뀌었고 20년 경과 당시 점유하고 있었고 지금도 점유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하고 세 번째는 20년 경과 당시에는 얘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20년 경과되고 난 다음에 점유자가 바뀌었고 지금도 점유하고 있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본 겁니다. 요 사례 하나하나가 요렇게 나눠서 보셔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이거 판례 굉장히 많은데 다 이렇게 해야 정리가 되지 예, 막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자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으면 등기 청구할 수 있지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이 사람이네요. 그럼 지금까지도 소유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도. 근데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와 지금 현재 소유자가 다르다. 그럼 여기다 등기 청구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등기 청구했는데 제3자에게 양도해버렸다. 그럼 여기는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시효 기간 기산점은 점유기간 중 등기명의자 변동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었죠. 등기명의자 변경이 있으면 요게 뭐였었어요? 한 번도 소유자가 변경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그 말의 의미는 등기 청구하는 시점에서 역산해서 20년만 입증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날 기산점으로 해서 20년 됐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다오 라고도 할 수 있다. 근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기산점을 변경할 수 없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 명의자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자, 그렇습니다. 요 기간 중에 그러니까 취득시효 요 기간 중에 등기 청구를 받기 전까지는 소유자는 자기 소유 토지를 누군가가 취득시효를 완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 중에 혹시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했다라고 해서 이건 불법행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등기 청구 받고 난 다음에 처분을 했다.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하면 그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등기가 아닌 한 반드시 유효 적법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 없고 무효 등기를 마친 자라도 관계없다. 이건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문제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그래요. 어떤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갑입니다. 갑 명의로 등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등기한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났다? 10년이 됐다 그런 겁니다. 그 등기하고 있는 자가 뭐도 해야 되느냐? 점유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유한 상태도 10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와 점유를 동시에 10년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서 등기의 승계도 인정이 되고 점유의 승계도 인정이 된다. 그런데 등기와 점유가 반드시 때를 같이 해서 10년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갑이 등기하고 있던 그 등기를 A가 승계받고 B가 승계받아서 10년이 채워진 경우고 여기는 점유는 A가 점유를 승계받은 적이 없고 바로 그냥 B가 점유를 승계받았다. 그래도 갑의 점유기간과 B의 점유기간 합산하니까 10년이 되고 갑의 점유기간과 A의 점유기간, B의 점유기간을 합산하니까 10년이 된다. 그럼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유자가 되는데 이때 이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요. 평온한 점유 좋습니다. 공연한 점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선의로서 과실 없는 점유가 개시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때 이 등기는 무효 등기든 유효 등기든 따지지 않는다. 무효 등기, 유효 등기 다 인정을 하되 이 무효 등기 중에서 이중 보존 등기 요거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죠. 이중으로 격려돼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다. 이에 터잡은 이전 등기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 부취득 시효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등기부 취득 시효에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그래요. 점유에 관한 겁니다. 소유의 의사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선의 무과실의 점유는 다 점유에 관한 것이었다. 좋습니다. 그래서 7번에는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이제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9번 문제,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취득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점유가 시작된 때고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이를 선택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게 한 번도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득 시효의 기산점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산일 이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임의로 취득 시효의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고 시효 취득을 완성한 시점에서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됐다는 사실만 확정하면 족하다. 즉 역산해서 20년 입증할 수 있다를 이렇게 지금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취득 시효 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있을지라도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는 점유 개시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된다. 이건 틀렸어요. 점유 개시 당시 소유자가 2번이었답니다. 그랬다가 중간에 별로 바뀌었고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별이었다면 이 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다만 기산점만 변경할 수 없고 최초의 기산점을 확실히 입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틀렸네요. 그래서요. 또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에 부동산을 처분했답니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에 부동산을 처분했다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일 겁니다. 여긴 등기 청구 받기 전에 처분한 것이고 여긴 등기 청구 받고 난 다음에 처분한 건데 어떤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 제3자가 그 부동산 처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처분은 무효다라고 하는데 아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시효 완성 후에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얘기는 등기 청구 받고 부동산 처분할 때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이 되고 적극 가담이라는 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요청했다. 이걸 적극 가담이라고 해서 이중매매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취득시효 만료 당시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해서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는 3이고요. 그 이후에 별이라고 하는 자가 점유를 승계해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아닌 자기 때문에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시효 완성자를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아, 요 법리입니다. 그래서 9번엔 답이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자, A는 B의 X 토지를 매수해서 92년 2월 2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그러네요. 지금 등기부 취득시효를 얘기하고 싶은데 10년이 이미 넘어버렸죠. 옳은 걸 찾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25회에 우리 기출문제네요. 자,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2일 시효로 소멸한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시효 완성자가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 아니에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됐었죠. 그 다음에 C가 2010년 9월 9일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A는 X토지에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C가 2010년 9월 9일
X 토지를 B로부터 매수했다. 그래도 C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해서 다시 요건을 갖추면 C호 취득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2차 취득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X 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2013년 3월 3일이잖아요. 2013년 3월 3일이면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유권을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D 토지를 X에게 매도하여 점유 이전한 경우에 2014년 현재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 4번이 지금 맞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2013년 3월 3일 A가 D에게 X토지를 매도해서 점유를 이전했답니다. 그럼 현재 D는 취득시효를 완성시킨 자가 아니고 B가 취득시효를 완성시킨 자죠. 그래서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해서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효 완성자는 A네요. A. 그렇죠. A가 시효 완성자네요. 시효. 그래서 A의 권리가 D에게 이전했다. 그래요. 직접 등기 완성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냥 A가 등기부 취득 시효를 갖추고 있는 자니까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었다 그랬네요. 등기 없이 20년이 지났네. 20년. 제가 지금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 다시 풀겠습니다. 자, 이거는 등기부 취득 시효가 문제가 아니라 등기 없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랬죠? 제가 처음부터 문제 다시 풀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의 문제가 아니라 이쪽의 문제네요. 그래서 2014년 현재 그럼 20년이 넘었네요. 20년이 넘었으니까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2일 시효로 소멸한다가 아닙니다. 목적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있습니다.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점유는 타주 점유로 본다. 이건 전부 일반 이론이니까 원래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인지 타주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자주로 추정이 되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C가 2010년 9월 9일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취득한 경우에 A는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때 중간에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2차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때 새로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여지는 있는 거고요. 4번에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2014년 현재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어요.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대위해서 등기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예, 4번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 E가 2014년 4월 4일 X토지에 대한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한 경우에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자, 가등기 자체에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가등기 자체는 나중에 본등기 했을 때 순위 보존해주는 효력 이외에 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권리관계의 변동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문제 접근을 등기부 취득시효로 잘못 읽어서 잘못 접근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12번. 갑은 을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A 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해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그 을로부터 갑에게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A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을에게서 병으로 이전이 됐다. 다음 설명 중 판례에 의할 때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3번 아니면 4번 문제네요. 3번 아니면 4번 문제인데 갑은 을에 대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한다? 아니죠.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점유를 계속하는 한 등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얘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었는데 등기 청구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3에 대한 등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3과 여기 사이에 둘 사이에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다시 3에게 회복이 되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점유를 계속하는 한 등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또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갑은 을에게 시효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었죠.
예, 이게 옳고요. 그다음에 갑은 병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갑은 병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죠. 여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다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2차 취득시효의 문제는 모르겠으나 바로 현재 취득시효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갑은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된 경우에 병에게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좋고요.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여기에 해당해요. 4번에. 혹시 등기 청구를 했는데 등기 청구 받고 제3자에게 양도했어요. 양도했을 때 이 사람이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거든요. 자, 요거 하고 혹시 등기 청구하고 난 다음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수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수용보상금은 4번, 얘가 받는 거잖아요. 수용보상금을 받으면 그 보상금을 대신 내놓으라고, 땅 대신 보상금 대신 내놓으라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기청구가 이미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2번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성립요건. 네. 자, 판례 입장과 다른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효 취득의 기초가 되는 전자의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 등기는, 즉, 지금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얘기하는 그 등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는 무효 등기든 유효 등기든 따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에 토잡은 이전 등기만 아니면 허용하겠다는 뜻이죠. 이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된 경우에 뒤에 격려돼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 대 이에 터잡은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해서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3번에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그것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때를 같이 해서 10년일 필요는 없고 등기의 승계뿐만 아니라 점유의 승계도 다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이 되므로 다투는 자가 점유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시험에서 무과실이 추정되는 경우는 딱 하나, 등기의 내용을 신뢰한 자이자만 무과실이 추정이 됩니다. 그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무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죠. 5번에 선의 무과실 및 평은 공연하게 자주 점유해야 되는데 선의 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 있으면 충분하고 시효기간 내에 계속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는 건 점유 개시 당시만 선의 무과실이면 충분하다. 계속해서 선의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자, 우리 판례 그대로 잘 반영했고요.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제 부합, 혼화, 가공 이걸 얘기하는데요. 판례는 농작물과 경작지 사이에도 부합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농작물은 1년생 농작물의 경우에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언제나 경작자 소유로 본다. 그래서 1년생 농작물이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다면 이는 언제나 경작자 소유로 봅니다.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토지로부터 발견한 내작물은 그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물건을 공유하게 된다. 그렇죠. 반반씩 공유하게 됩니다. 자기 토지에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엔 자기 거야. 하지만 타인의 토지 내에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엔 그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그 물건을 공유합니다.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하나고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할 수는 없다. 아닙니다. 부동산에 부동산도 부합할 수 있어요. 다만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요것만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이건 동산이 그래요. 동산이 무주를 선점한 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점한 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합니다. 타인의 동산을 가공한 때 그 물건의 소유권은 언제나 원주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게 원칙이긴 해요. 원주의 소유자에게 속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다만 가공 후 가액의 증가가 훨씬 다액인 경우에는
또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언제나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부터는 이제 우리 공동소유관계죠. 공동소유관계 중에서 공유, 합유, 총유 이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6번부터는 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